자, 지금부터 이제 강화학습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구현. 자, 일단은, 저런 이제, Frozen Lake라서 되게 유명한 예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왼쪽이 지금 우리가 강화학습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우리 강화학습의 환경이고요. 이 환경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gym이라는 거 씁니다. gym이라는 거 쓰면, gym이 뭐죠? gym? gym은 뭐가 운동장, 체육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AI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바라먼트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아타리 게임도 있고요. 뭐, 테트리스 게임도 있고요. 또 이것처럼 프로즌 에크처럼 유명한 예제도 있고요. 미로찾기 예제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하시는 그 최근에 나온 강화학습 중에서 좋은 논문들은 대부분이 다그 성능평가 부분에다가 나 어떤 환경에서 구현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코드랑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겠죠.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요즘에는 명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gym이라는 거 임포트를 하면 여기서 registration이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환경을 딱 등록을 해줘요. 보시다시피 register 해가지고 frozen lake 버전 3라는 걸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그대로 써놓고 가면 이제 아 나는 frozen lake라는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이제 동작시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21번째 라인부터 28번째 라인 레지스트 한번 등록을 해줍니다. 근데 저거 소스코드 한번 돌릴 때 처음에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두번 돌릴 때는 이거 다 주석 처리한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다음 같은 큐 테이블이 생겨요. 지금 주석 처리했지만 큐 테이블을 나중에 이제 밑에 가면 보실 겁니다. 큐 테이블 보시면 세로는 스테이트 정보, 가로는 왼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여기 다 Q 값이 쌓일 텐데, 밑으로 가는 게 좋으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위로 가는 게 좋으냐를 나타내주는 저 Q 테이블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gym이나 environment 이렇게 다 가져와서 등록을 한 다음에 쓰는데, 쓸때 모든 env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도출할 거예요.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라든지 함수를. 그래서 env 안에다가 gym.make라는 함수 써서 frozen lake 버전 3 써주면, 이제 frozen lake 버전 3에 있는 모든 환경, 들을 다 내가 env라는 변수에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장은 그래서 뭘 보여준 거다? Frozen Lake라는 이런 우리 environment를 우리가 세팅하는 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체의 문제를 푸시는 경우는 이렇게 environment를 갖다 쓰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애들이 하는 거죠. 연구실에서 석박사정들이 자율주행 연구한다. 그러면 자율주행 인바라먼트 갖다 놓고 에이전트 설계하는 거고, 뭐 이런 미로찾기에 좀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프로즌 레이크를 갖다 쓰는 거고, 뭐 아타르 게임이나 멀티 에이전트 게임이나 여러 가지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 세계 문제를 푸는 회사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바라먼트도 직접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께 쓰시는 데이터에 맞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짐이라는 걸 임포트에 쓸수 없는데, 그 경우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라이브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번 어떻게 그런 이런 인바라먼트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까지는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은 아직 설명 안 들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numpy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근데 저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따로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삭제해주면 되겠고, 삭제, 너는 삭제. 랜덤 함수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봐서 알지만 여기 다 Q 값이 0인 경우가 너무 많았었죠? Q 값이 0인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랜덤하게 밑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랜덤하게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는 거 했었고. 그래서 랜덤 함수는 무조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딱 구성됐으니까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돌려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environment setting이라는 거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자, 실제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 우리 알고리즘 코어만 볼 거니까 필요 없는 라인은 제가 색칠해 둘게요. 얘 필요 없습니다. 얘 필요 없고요. 얘 필요 없고요. 얘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프로 찍어 보이지 않을 거. 요거 빼고 나머지만 보시면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3번째 라인 볼게요. 얘는 뭐냐면 numpy 0라는 이름으로 numpy인데 이제 우리 q라는 테이블 만들어 준 거예요. q 테이블은 세로는 스테이트, 가로로는 뭐였죠? 가로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가짓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 Q는 세로로는 16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 가로로는 4개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16,4 써주면 되는데, 처음에 다 0으로 세팅하는 말로 제로 쓰라 써주는 건데요. 우리 env라는 거 안에 frozen lake를 다 넣어줬다 했죠. env 안에다가 observation state로 쓰면, space로 쓰면 저게 모든 스테이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n이라고 하면 그것의 개수가 나옵니다. 16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16위가 쓰면 안 되느냐? 나중에 가면 프로즌 레이크도 버전업이 되면서 5x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6x6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N이라고 써줘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뭐냐? 좌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네 가지가 있다. 해서 개수를 의미해서 .n을 써주면 그 개수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줘야 나중에 액션이 여러 개가 늘어나더라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16컷만 사랑하고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즉 인바이러먼트가 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버 에피소드는 뭐냐면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도는 거고요. 자, 39번째 라인부터 42번째 라인은 뭐냐면 우리 맨날 뭐 했죠? 저거 프로즌 레이크 예제할 때 우리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에서 R 더하기 맥스 Q 했죠. Q값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Q값을 도출하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맨날 0000 랜덤이니까 랜덤하게 돌아다녔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쟤는 R argument max라는 저 지금 39번부터 42번째까지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4개의 벡터를 받았을 때, 즉 내가 다음 상태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4개의 액션에 따른 4개의 Q값을 내가 받았을 때 그중에 제일 큰 A를 뽑아야 되는데 제일 큰 애가 여러 개예요. 즉 다 0이다. 그럼 다 0으로 다 똑같으니까 제일 큰 애가 4개죠. 이것처럼 제일 큰 값을 뽑았을 때 동일한 애들이 다수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아주세요 라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쟤는 그냥 저런 함수 쓴다라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코어 알고리즘은 44번째 라인부터 5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넘버 맵스 1000번이 도는데요. 처음에 인바이러먼트 리셋하면 이게 제일 초기 상태입니다. 자, 환경을 초기화 시키신 다음에 제일 첫 상태의 스테이트를 받아와요. 제일 초기 상태죠. 토털 리워드 계산해야 되죠. 근데 0으로 하고 더는 뭐냐면 이게 강화학습 다 끝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그러면 이게 던이 넌이니까 이게 넌이 들어가잖아요. 넌을 낫을 하면 이제 트루가 됩니다. 그럼 이 while문이 돌아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점화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이 도는 겁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우리 골에 딱 다다르면 그 순간 저 던이라는 게 트루가 돼버려요. 그러면 트루가 여기 들어오면 낫이 되니까 false가 되죠. 넌이 되는 거죠. 그 while문이 돌겠습니까? 안 돌죠. 즉 뭐냐면 에이전트가 목적지에 다다랐으면 더 이상 돌지 마라. 끝내.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Q값이고 스테이트 값은 우리 제일 초기 상태 0이었죠. 초기 상태니까 초기 상태의 Q값 4개를 다 가져와요. 땡땡 치면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가져오라는 거죠. 스테이트는 0이었죠. 0이니까 Q테이블 16x14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에 4줄을 쫙 뽑아옵니다. 그 중에서 그거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0000일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0. 제일 큰 값을 도출하는 액션은 0000 4개 모두 다. 그럼 넷 중에 하나 랜덤하게 가져와서 이 액션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함수, environment 안에 .step이라고 치면 뭐냐면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랜덤하게 말했어. 그러면 그래? 그럼 현재 스테이트가 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스테이트가 1이 되네? 그겁니다. 즉 뭐냐면 내 액션을 집어넣어주면서 그 스테이트 정보를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 액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스텝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움직이면 뭐가 바뀌느냐? 새로운 스테이트로 가게 되죠. 리워드 값이 바뀌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다 끝나냐라는 던이라는 걸 여기서 도출하는 거예요. 이 던은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끝나지 않았을 땐 넌이고 다 끝났으면 트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다 끝났어. 우리 학습이 다 끝났어 라고 해서 여기가 만약에 트루가 돼버리면 여기서 트루가 돼버리면 다음에 while문이 돌지 않겠죠. 왜냐면 트루가 되면 던이 트루니까 낫이 걸려버리니까 while문 돌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즉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돌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던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얘가 넌이 돼버리면 while문은 계속 돌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그건 보나 마나니까 그냥 언더바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53번째 라인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Q 펑션이에요. Q는 리워드 더하기 다음 상태의 Q값 4개를 4개 중에서 하나 맥시멈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리워드를 더한 게 그 현재 Q값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갖다 썼고요. 리워드는 계속 우리가 토탈 익스펙티드 리턴을 구할 때 보면 계속 서메이션 하지 않습니까? 골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더해주는 거고요. 또 우리의 정보가 원래 0이었는데 이제 액션을 통해서 1로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루프를 돌 때는 그 1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new state를 state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끝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담백하게 그냥
쭉 루프를 돌린 거예요. 여기서 강화학습의 핵심 코드는 49부터 55, 딱저 6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저 포문이 도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딱저 가운데 12~13라인이 우리가 아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돌면 저 마시고 지가 알아서 잘 돌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아,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박스로 설명드린 거고요.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쫙 나왔는데 제가 결과를 주석처럼 해가지고 딱 보여준 겁니다. 보면 뭐냐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큐 값에서 우리 프로즌 에이크 할때 우리 1 같은 거 리워드 업데 큐 값 업데이트된 거 보면서 우리 화살표로 따라갔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여기가 1이고 그럼 쭉 없다가 여기가 또 1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간에서는 여기가 다운이거든요. 두 번째니까 밑으로 가라. 네 번째 공간에서도 밑으로 가라. 쭉 가다 보면 여덟 번째 공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아홉 번째 공간에서는 밑으로, 열 번째도 밑으로 가다가 다 0이고, 아, 열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열네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끝납니다. 여기 1만 따라가면 이 오른쪽에 지금 프로즌 레이크 스테이트 아이디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0에서는 아래로, 4에서도 아래로, 8에서는 오른쪽으로, 이거, 9에서는 아래로, 이거, 10에서는 오른쪽으로, 아, 10에서도 아래로, 이거, 13번째는 오른쪽으로, 14번째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걸 다 따라가면 되겠죠? 어떻게 따라간다? 얘를 따라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목적까지 잘 갔어요. 근데 저 10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길 걸까요? 이 쓰지도 않는 거. 그렇죠? 쓰지도 않는 10이라는 애가 생겼죠. 요거 10 밑에 요 화살표 우리 쓰지도 않았잖아. 이 노란색 색칠한 거. 얘는 왜 생겼냐면 우리 저거 미로찾기 예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끝에서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4번째에는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제일 먼저 생겼을 거고요. 13번째에서 14번으로 오른 거랑 10에서 14로 내려온 거두 개가 어느 게 먼저 생긴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랜덤하게 내려올 때 9로 내려왔겠죠. 그 다음 8로 내려왔고 그 다음 4로 내려왔고 0에서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골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화살표가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점화식은 끝에 값을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쫙 업데이트 된 거라고. 근데 10 쪽으로 가는 게그 다음부터 랜덤하게 안 나왔던 거예요. 저 랜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10으로 넘어가는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건 한번 생기다 만 거예요. 저런 게 중간중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요. 자, exploit and exploration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현할 수 있죠. 뭐냐? 이건 이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 테크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짐을 만든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한다, 뭐 인바러먼트 만들고 큐값 만들어주고 에피소드 만들고 얘네들 필요 없고 우리 입실론 그리드라고 해서 일정한 확률을 두고 그 확률보다 낮을 때는 랜덤, 확률보다 크면 강화학습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드 인풋이라는 함수를 줘서 사람들한테 입력을 받아요. 야, 너가 만약 1이라고 치면 우리 입실론 그리드 쓸 거야. 너가 2라고 치면 우리 디케인 입실론 그리드 쓸 거야. 3은 랜덤 노이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넣든 너는 그냥 기본형으로 동작할 거야 라는 거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딱 동작시켜보면, 여기 코랩이나 그런 데 동작시켜보면 여기서 입력을 받으려고 딱 멈춰 서 있어요. 그럼 여기서 3이라는 숫자 입력한다. 그러면 랜덤 노이즈 넣는 거가 되고, 4 입력한다. 그럼 오리지널처럼 동작하고 그런 겁니다. 그 입력받은 숫자는 저 제일 앞에 있는 이 모드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 R은 뭐냐면 디스카운트 팩터고, E는 뭐냐면 입실론 그리드에서 쓰는 값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 아까 말했던 랜덤 함수고 드디어 1000번이 돌면서 아까처럼 초기값 세팅해주면서 이제 드디어 강화학습이 도는데 랜덤 값 하나 잡아서 그 랜덤 값이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 드디어 입실론 그리드에 걸리고 또 모드 선택도 1이라고 했으면 입실론 그리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랜덤하게 돌아야 되고요.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함수는 이 샘플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 액션 4개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랜덤으로 그냥 샘플링을 해버려요. 그 다음 모드 2를 선택했으면 디케인 입실론 그리드인데 얘는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포문이 돌 때마다 점점 이 값을 작아지게 해서 랜덤을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죠. 이렇게 하는 경우 42번째 경우에만 우리가 랜덤을 뽑는 거고요. 애드 랜덤 노이즈 선택했다면 그럼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큐 값에 넣어서 이 안에 넣어야 되는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강화학습 타입으로 돌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액션을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액션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구했으면 그 액션에 맞게 다음 스테이트 넘어가는 스텝을 적용해주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어디냐? 그때 리워드는 얼마냐? 끝났냐? 이세 개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큐값 업데이트하는 큐러닝 식을 써주고, 54번째 라인은 토털, 그때 리워드 값을 토털 리워드에 더하면서 우리 리워드 값을 익스펙트 리턴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트를 현재 스테이트로 엎어 씌우면서 다음 라운드가 돌 때에는 거기서부터 또다시 연산이 시작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 테크닉이기 때문에 별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동작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뭐 별로 특이할 거 없습니다. 뭐 지금과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자, 그러면 얘를 뉴럴 레슨 넣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는 16개죠. 16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4x4니까 16개의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인데, 그러면 얘를 그냥 원하드 인코딩으로 16개 사이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0자리에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스테이트 S0다고, 그때 액션은 4개 중에 하나로 되니까 아웃풀 레이어는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로 됩니다. 그 다음 히든 레이어를 쌓아줌으로써 이 안에 뉴럴넷을 가지고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 시켜주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프로즌 레이크라는 예제는 DQN을 돌리는데 적합한 예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거 DQN을 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는 무조건 16개 중에 하나예요. 그쵸? 미로 찾기 하는데 S0부터 시작해서 S15까지 중에 하나만 동작을, 하나에 무조건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뭐 바둑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100만 개의 스테이트와 100만 개의 액션을 학습시키더라도 그것과 전혀 새로운 바둑판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새로운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이 Functional Approximation을 통해서 지금까지 트레이닝했던 학습과 동일한 액션을 취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딥러닝을 쓰는, 뉴럴렛 쓰는 목적인데, 지금 이런 프로즌 레이크라는 건 그냥 예제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6개 스테이트 외에 다른 스테이트가 올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야, 보니까 3번 스테이트에서는 아래로 가는 액션이 제일 좋은 거야. 이미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탭을 매칭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뉴럴렛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제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따로 코드는 없지만 이제 개념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건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스택과 수많은 매칭이 되는 액션으로 학습시킨 상태에서 그동안 잊지 않았던 스택을 새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어프로치메이션 된 액션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원하는 바인데, 이런 프로즌 레이크 같은 예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얘는 스테이트가 0부터 15까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것에서 액션이 나온 거를 학습시켜봤자 어차피 테이블 매칭으로 뭐 8번째 스테이트에서는 뭐 오른쪽으로 한게 제일 좋아요.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학습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념상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동영상 가격이 굉장히 짧고요. 지금 이제 라이브로 콜앱에서 코딩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강화 학습 어떻게 짜는지, 두 번째 우리가 DQN, Q러닝으로 프로즌 레이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할 거냐면, 거기서 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각자 함수를 만들어서, 다 함수를 만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연구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인바이런먼트 있지 않겠습니까? 통신이면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채널 환경이 막 변하는데 그때 비디오 청크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데 압축률을 채널 환경에 맞게 어떻게 조절해야 뭐 이벤츄얼리 맨 마지막에서는 그 전체 비디오 시퀀스의 퀄리티가 맥시마이즈 되는가, 뭐 이런 거할 때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을 직접 코딩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짐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짐을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강화 큐러닝을 돌려서 코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